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보면서 드레스의 특징을 먼저 읽게 되는데 조금 가벼운 듯 하면서도 그 깨끗하고 청초한 드레스에 맞게 되게 은은하게 반짝이는 눈두덩이들 그리고 모양을 좀 잘 정돈한 듯한 그런 블랙 라이너 그리고 되게 핑크나 아니면 베이지빛 내추럴빛의 립스틱 그래서 여배우들이 많이 아주 라이트하고 가벼워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조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핑크레드, 그냥 퍼플레드빛의 그런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그냥 내추럴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그런 포인트의 메이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. 이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아주 매끈하고 빛나게 연출을 했고요. 눈은 사랑스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그 연기할 때 그런 느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아이라이너 언더에도 조금 해서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. 이번에 유인나 씨가 되게 사랑스럽기만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여성적인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런 여성미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드레스와 함께 귀여운 눈빛 그런 느낌으로 이제 눈두덩이나 아이라이너를 연출했던 것 같고요. 부산국제영화제의 총 메이크업과 트렌드의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드레스에 맞게 은은하게 그냥 조금 더 라이트하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으신 것이 이번 여배우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.